특별히 뽑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많다거나 그들이 공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광야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이 사람이 참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했고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 율례들을 말씀하시던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물론 다 지켜야 되는데 매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로 하면 큰 행사예요. 행사, 축제. 축제 같은 행사를 세번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뭐 크고 작은 절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패스오버예요. 이렇게 넘어갔다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과 문인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칠때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렇게 너무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월절. 유월이 아닙니다. 1, 2, 3, 4, 5, 6, 이거 유월 아닙니다. 유월인 말은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여름 곡식. 그러니까 보리라든지 밀과 같은 여름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예요. 맥주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맥주를 왜안 주냐? 그런데 맥주가 아니고 맥추예요. 그 맥이 뭐냐면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추는 추수할 때 거둘 추예요. 보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연종. 연종이란 말은 연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을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수장한 후에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두 번째 절기예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성이 있어요. 네. 맥추감사주일을 맥추감사절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고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시편 30편 4절 읽었는데요. 시편 3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어떤 시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큰 3천명, 4천명으로 구성된 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30편이에요. 그 30편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찬송, 감사, 예배는 어근이 같아요. 네. 찬송, 감사, 예배라고 하는 어근은 거의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주의 백성들아 그런 뜻입니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는 무엇보다도 생활화 됩니다. 생활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범사란 말은요,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보면 이들의 생활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곡식 그리고 가을 곡식,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보면 다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예. 예배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모여서 감사하고 혼자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생활이 감사가 되는데 감사, 감사의 생활화 그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좋은 환경도 감사, 나쁜 환경도 감사. 이게 생활화돼요. 생활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디 정해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환경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이 아니라, 모든 조건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죠? 감사의 생활화. 그러니까 감사가 의식이 아니라 세리머니가 아니라 늘 그냥 감사해요. 생활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2장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된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교회 밖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면 그 예배는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의식 행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였죠? 12장부터 계속 말씀한 게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 남편을 섬기는 것도 예배처럼 하라는 거, 직장 나가는 것도 예배처럼 하라는 거, 사업을 하는 것도 예배처럼 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화. 예.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 이렇게 보면 이게 몇 달 간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맥추절 지켜야 되고, 잊을만 하면 또 추수감사절 드려야 되고, 잊을만 하면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잊을만 하면 맥주들,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는가?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간증하고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안 좋아지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감사가 끊어져요. 그건 단회적인 감사라 그래요. 그것은 일시적인 감사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조건이 없다예요. 조건이 없다예요.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 지속적으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늘 감사하는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기도가 그게 뻥튀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갈빵 있잖아요. 공갈빵. 네. 겉만 이렇게 크고 내용이 없어요. 그게 공갈빵입니다. 만지면 툭 터져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기도에 항상 감사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그냥 이렇게 큰 공갈빵처럼 그냥 형식만 있는 거라, 형식만. 기도에도 감사하고 예배도 감사하고 뭐 어떤 일에 지속적인 감사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서신을 보낼 때 그 첫인사,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첫인사에도 감사, 마지막에게도 감사. 항상 바울은 첫 번에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알파도 감사, 오메가도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가 단회적으로 끝나거나 조건적으로 끝나는 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속성 있게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주 67년에 순교했지,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 괴수다, 저 사람은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전혀 게을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지속적으로 감사했다. 우리의 기도 감사가 지속성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범사란 말은요, 범사란 말은 환경적 모든 환경, 모든 시간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이게 감사도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 감사 잘 못,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순간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숙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된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요, 그 본성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아직도 모르구나. 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구나. 잘 나가다가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요, 인상의 본성이 금방 나, 인간의 본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영적으로 훈련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를 단회적으로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훈련합시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훈련되어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감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생활로도 감사해야 되고 지속적인 감사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요. 신앙은 항상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그게 영적인 감사예요. 본질적인 감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죠? 우리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죠? 그 감사 찬송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내 환경이 안 좋아도, 하박국처럼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몸이 안 좋고 내 조건이 다 바닥이 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겉만 돌고 겉돌고 있는 거예요. 겉돌고.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43년 전 후에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해 되었은즉 나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구원의 본질. 감사의 본질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원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본질적인 감사. 만일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다른 것들은요 사실 이게 비본질입니다. 겉돌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가 없다면 다른 것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 못하고 예, 어떤 때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때는 놀래가지고 막 그럽니다. 당황하고 막 이럽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본질이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바로 주무시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더라.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쩌면 죄의 수렁 속에서 앞뒤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맹인으로. 앞뒤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감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이 권세란 말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authority입니다. authority.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었잖아요. 죄악 가운데 우리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네, 짐승처럼 막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는 것처럼 딱 뽑아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게 권세의 권리란 말은 자녀의 옷을 바꿔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이렇게 무지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에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란 말은요 자녀의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기도 자녀의 권리 주셔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잠을 들기 전에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 잠들어요. 물론 2분이면 잠 잡니다. 근데 그 잠들기 전에 뭘 묵상하냐면 만일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만일 내가 말씀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할 것인가. 아주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 펴세요. 위대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마세요. 왜 기죽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감사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5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죽을 것도 없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거 잠깐 있다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마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 영원한 생명.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사를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두고 있다면 우리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곳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거 기죽지 마세요. 왜 기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인데. 아멘.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언제나 얼굴이 환합니다. 만일 이 본질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우리는 훈련합시다. 본질적인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그럼 분명히 지옥불이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지옥 얘기를 안 하는데 큰일 났어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윤리도덕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입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참 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죠. 아멘.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데요, 임종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대요. 내가 숨이 끊어지거든 울지를 마라.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장로님인데, 이야, 이 진짜 장로다. 내 생각에 저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예. 내가 울거든, 내가 죽거든 울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상복을 입지 마라. 상복.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복을 입잖아요. 검은 거. 왜 검은색을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검은색을 입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울지 마. 그리고 장성곡, 천국 가는 곡 있잖아요. 그 찬송을 틀어놔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입던 그 양복 깨끗하게 그거 보관해놨으니까 그 양복 입혀주고 너희들은 가장 좋은 옷 화려하게 입어라. 화려하게. 남들이 볼 때 너희들을 욕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상복 안 입었대잖아요. 여기도 본인도 본인이 평소에 입던 가장 좋은 양복 입혀드렸고 멋있게 저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7:3으로 네. 그리고 자녀들이 검은 거 안 입었대요. 왜 슬퍼하냐고 해. 가장 좋은 옷 중에서 컬러풀하게 입어라. 아주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찬송할 때 그냥 신나는 찬송해라. 그래도 그렇게 했대잖아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장례식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예요. 우리의 그걸 주셨으니 우리는 매초 감사주일에 더해서 이 감사를 드립시다.